안녕하세요. WW 채널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요. 요양원 선택, 그리고 또 주간보호시설 선택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최근에 와서 많은 그 가정에서 어르신들 요양원이다 많이 모시고 또 주간보호시설이라도 많이 모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지금 문제가 되는가 하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느껴지고 있어요. 같은 지역에도 아주 많아요. 이제 뭐 여기 요양원이 있으면 그쵸. 같은 지역 같은 건물 안에도 또 요양원이 이렇게 요양원이 있고 또 뭐 주간보호시설도 있고 심지어 뭐 두 개 정도 이렇게 있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선택이 갈수록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더 힘들어지고, 그렇죠? 왜냐하면 요양원이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들어가가지고 뭐 한 번 뭐 이렇게 체크한다는 것보다 이렇게 한번 육안을 이렇게 봐서는 절대 알 수 없거든요. 예. 그리고 예를 들면 일반 뭐 요양원, 요즘 요양원들은 하도 경쟁이 좀 치열하니까 뭐 시설도 다 좋은 데는 엄청 많고 또 뭐 요양사들도 굉장히 뭐 친절하게 대해주고 보면 뭐 다 비슷한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는 좀 가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그걸 또 꼭 아셔야 되고, 우리 많은 가정에서 자기 부모님을 이렇게 모셔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사실 부모님을 이렇게 시설에다가 모시든지 요양원을 이렇게 모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정부에서 많이 이렇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그저 요양원 쪽을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주간보호시설이든지.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은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시설이든지 뭐 요양원을 이용해 보고 뭐 후기 같은 거 많이 남겨주시고 또 뭐 정보 같은 거 많이 좀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좀 소통을 하면 이런 시설이든지 이런 요양원 서비스가 더 개선되지 않나요? 개선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별로 큰 반응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아직은 내 부모는 내 집에 있기 때문에 괜찮다. 거기에 대해서 별 관심을 안 가지거든요. 그건 또 당연한 일이고. 네. 실제로 본인이 만약, 그쵸, 부모님을 그쪽에 모신다면 자연스럽게 그쪽에 대해서 많이 더 신경을 쓰겠죠. 그렇지만 좀 이거는 좀 많은 사람들 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그치,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장소잖아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아이, 나도 이제 10년, 20년 후에, 나도 거기 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요양보호시설, 또 요양원의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가보니까요,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부모님을 이렇게 요양원이든지 이런 시설에다가 이렇게 보내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구나. 그죠? 원래 경제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근데 돈이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한 곳을 선택을 하면요, 진짜 믿을 수 있는 데다가,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심지어 이렇게 가보면 어떤 요양원이나 어떤 시설 보면요, 그 용품 같은 거 굉장히 아끼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가 하면 뭐 요양원이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기저귀도 갈아야 되고 뭐 똥을 좀 싸는 거 어떻게 다 케어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어때요, 뭐 일회용 장갑도 필요하고 뭐 일반 고무장갑도 필요하고 하여튼 이런 뭐 걸레도 필요하겠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어디 요양원에 가보니까 너무 아끼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예. 심지어 그 일회용 장갑, 사실 우리가 가정에서 일회용 장갑을 그렇게 아끼지 않잖아요. 예. 한국 사람들 생활 수준이 낮진 않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건데, 그런 데 가봤을 때 사실 그런 데는 정말로 일회용 장갑이 많이 필요한 곳이거든요. 진짜 많이 필요한 곳인데, 실제 가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오너가, 그쵸? 아마 그런데 너무 인식하다 보니까, 거기서 일하는 분들조차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죠? 심지어, 그쵸? 안 좋은 얘기도 이렇게 흘러나와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뭐 개별적으로 어느 한뭐 요양원이든 어느 한 시설 뭐 의료보 뭐 시설 문제가 아니고 좀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예, 좀 계속적인 그런 감독 그리고 또 많이 좀 이렇게 이런 정보를 좀 서로 공유해서 좀 개선되게 좀 어떻게 그 많이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이 나중에 우리들이 갈 곳 또 우리들이 부모님 모시는 곳이 될 수도 있는 그런데 서비스 질이 이렇게 떨어지든지 비위생적이면 그건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제가 지금 여기서는 좀 다 근거 있는 말을 하거든요. 어떤 시설에 가서 이렇게 뭐 모욕을 했다, 그치? 요양 모욕을 했다 그런데요. 뭐 사실 우리 집에서 모욕하면 뭐 귀 같은데 뭐 어디 뭐 감염되고 그런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런 일 이렇게 가서 뭐 한두 번 몇 번 안 했는데도 이게 아마 비위생적인 것 같아요. 감염이 돼서 이렇게 뭐 병원 신세를 지어야 되는 그런 어르신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면 일단요 요양원이든지 이런 시설에서 사용한 일단 이런 시설에서는 설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그 설비라는 게 막 특히 우리가 말하면 공장에서 쓰는 그런 설비가 아니고 뭐 이런 뭐 모여가는 그런 용품이든지 특히 뭐 걸레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뭐 장갑, 일회용 장갑 이런 거 이런 것을 너무 아끼다 보니까 그런 비위생적인 그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특히 치매 걸리신 어르신들은 몰라요. 네. 아마 상대방도 그걸 아마 인지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아주 너무 전략형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요. 너무 양심적인 그런 행동이라고 봐요, 사실. 만약 내가 내 부모를 그런 데다가, 예, 만약 그렇다는 걸 알면 내가 내 부모를 선택 부담 먹일 수 있겠는가? 그것도 한번, 예,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실 노인들이 그죠 치매 노인이든지 또 뭐 여러 가지 그 노인성 질환이 있는 분들이 사실 마지막 가는 곳이잖아요. 사실 마지막입니다. 또 그런 데가 보면 이렇게 임종을 맞이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연세가 많이 들으셨죠. 더 드셨죠. 연세 많이 드시고 또 의사소통이 어때요? 잘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치매 또까지 걸려봐요. 완전히 그죠? 인지 능력이 팍 떨어져가지고 뭐 자기가 어떤 서비스를 받았는지 옆에 사람들 어떻게 잘 케어해 준지 전혀 몰라요. 예, 모르고 끌다 보니까 또 식구들은 바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자주 모신 가정들 꽤 많더라고요. 몰라요. 예, 진짜 뭐 요양원에서 잘 계시고 있는지 서비스 잘 받고 있는지 또 뭐 시설에서 어떻게 재밌게 지내고 있는지 물론 뭐 시설이든지 이런 요양원에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라도 이런 문제 있는 그런 요양원하고 이런 시설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것은 개선하려고 하면 시간 좀 많이 걸리겠죠. 예. 주체에 그래 뭐 부서든지 뭐 일단 뭐 정부 차원에서도 여기다 좀 많이 좀 그냥 정부에서 그냥 돈을 줘가지고 뭐 이렇게 하라 뭐 돈을 지원해 준다 그것도 중요하죠. 참 중요하지만 그냥 좀 감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하고 저 이런 좀 서비스 그런 후기 그죠 또 이런 뭐랄까 그 투서 그죠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문제 있다고 좀 신고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많이 좀 적극적으로 좀 받아주시고 체크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충격을 좀 받았어요. 아 지금 진짜 그죠 바깥에서 보면 요양원 그죠 뭐 그렇들 하죠 뭐 노인 전문 뭐 요양원 시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이렇게 가보면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로 있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 저희 나라에서는 이게 너무 이렇게 선진과 뭐 선진국가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선진국가 쪽으로 좀 향해서 예, 많이 좀 배울 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많이 개선하는 것이 상책이고 또 앞으로 아마 이런 사업이 점점 갈수록 커지잖아요.
예. 노인 국가니까. 이제 앞으로 뭐 수명은 점점 길어지죠. 예. 저 치매 노인들 날마다 늘어나겠죠. 그러면 사실 가정에서 치매 노인을 모시기 힘들거든요. 예. 뭐 모셔본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뭐 몇 개월은 괜찮겠죠. 예. 하지만 그걸 그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모신다는 거는 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죠? 바깥을 보내게 돼요. 시설이든지 요양원을 보내게 되고 요즘 또 정부에서도 많이 더 지원을 해주잖아요. 또 주위에 보면 진짜 좋은 요양원들 좀 많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우리는 자연스럽게 바깥을 이렇게 선택하게 되는데 문제는 지금 요양원이든지 이런 시설을 하면 돈을 번다는 생각에 앞서는 그런 사업주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이렇게 보여줄 때는 진짜 뭐 예를 들면 뭐 위에서 뭐 정부 뭐 유관부서에서 와서 체크하면 진짜 문제 없이 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시스템 다 이렇게 해놨지만 실제 안을 이렇게 보면요 좀 문제가 많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물론 사업주도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되지만 좀 양심적으로 이걸 이렇게 응용을 해가며 많은 분들, 더 많은 분들이 마음을 놓고 부모님을 거다가 보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한두 번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그죠 뭐 물론 집집마다 뭐 부모 다는 아니겠지만 부모님을 모셔놔서 뭐 이렇게 좀 약간 이상하다 이렇게 눈치 채주고 이러면 자연스럽게 그 요양원을 떠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시설도 마찬가지요. 뭐 주간 보호 시설도 이렇게 뭐 몇 달 아니요. 심지어 뭐 몇 주 그냥 일주일 두 주일 보내고도 그냥 취재하는 그런 케이스도 많이 봤어요. 네, 많이 보고 이러기 때문에 좀 진짜 사업을 번창하게 하고 싶고 그죠? 진짜 진심으로 예, 진짜 마음으로 이렇게 어르신을 모시고 싶고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그죠? 본인도 또 많이 돈을 더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다 좋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하신잖아요 하면 정말로 좀 성실하게 그리고 양심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며 사업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요. 사실 이거 뭐 잠깐 나가 이게 실습하는 사람들도 눈치가 엄청 빠릅니다. 그리고 이거 뭐 다 성인이잖아요. 딱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네. 답이 나오는데 실제 예를 들면 그 어르신들이 그 자녀분들 댁에 오시면 뭐 짧은 시간에 나면 괜찮겠죠. 장기적으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 눈치를 안 챌 수 없거든요. 안 차려요. 심지어 뭐 이런 요양원도 있는 거는 저도 굉장히 충격이 좀 컸어요. 그 노인들이 그 쓰는 기저귀도 제일 싸구려를 갖다 놓는데요. 다는 아니죠. 어떤 요양원에서는 갖다 놓으면 그 기저귀가 너무 저렴한 데서 이렇게 갖고 저렴한 가격으로 갖고 왔기 때문에 그냥 한 몇 시에도 금방 이게 뭐죠? 에이, 다 졌는데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예, 어르신들은, 그죠? 의사소통도 잘 안 되시잖아요. 표현도 잘 못하고. 이런 특히 와상 그 어르신들은. 그 아주 그 젖은 그런 기저귀를 차고 몇 시간씩 버틴다는 거는 비인간적이거든요.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예, 좀 그건 너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그 비용을 너무 아끼다 보니까 그죠? 일회용 장갑이든지 고무 장갑이든지 너무나 인색하게 이렇게, 예, 이렇게 주기 때문에 아마 일하는 분들도 굉장히 불편하고. 그냥 그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피해를 만약 그런 사실을 많은 그 가족들이 알고 있으면 그 요양원 계속 다니겠어요? 안 다니죠. 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다 그렇죠? 그런 날이 올 때가 있는데
내가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 그치? 내가 그 표현을 제대로 못한다 해서 내가 그런 차별된 대우를 받으면 돈은 돈대로 내고, 이 나라에서도 그만큼 혜택을 다 이렇게 받고 있고, 예. 또 나도 그치? 돈을 낼 만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서비스 받는 그런 시설이든지 그런 요양원을 계속적으로 다니고 싶겠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가장 좀 심각하다고 봐요. 예. 그래서, 이 사업은 갈수록 더 번창해야 되고, 더 많은 분들이 더 호응을 많이 해줘야 되고, 개선은 꾸준하게 예, 노력을 해야 되죠. 사업주 입장이든지, 또 이 요양원이든지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가족들도 정말로, 그죠? 예, 아주,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신경을 쓰고 또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도 정말로 이제 제대로 된 그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또 정부 차원에서도 또 많이 좀 그냥 돈만 그냥 이렇게 준 게 아니고 좀 어떤 좀 시스템이 좀 제대로 돼 있어 돼 있고 더 어떻게 좀 주기적 감독이든지 좀 했으면 좋겠어요.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예, 하도 요즘 사람들 눈치가 빠르고 시설장이든지 너무 눈치 빨라가지고 그죠? 전화 한 통 뭐 이상 거 오면 금방 이렇게 뭐 예, 액션 취하는데 좀 그런 것보다는 엄격하게 좀 관리가 돼 있고 일단 습관화가 되고 어떤 그 법대로 이렇게 좀 이렇게 진행을 하면. 사업주 입장이든지 또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공평성이 있게 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 권리를 좀 이렇게 예, 계속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 특히 뭐, 뭐 어떤 뭐 시설이든지 어떤 요양원 뭐 고발하고 뭐 전혀 이런 것은 없어요. 물론 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한국은 요즘 어때요? 인터넷 세상입니다. 뭐가 이렇게 잘못되어 있을 때는 그냥 사진 한 장으로 역시 뭐 예, 사진 한 장이라든지 뭐 어떤 비디오 하나 잠깐 뭐 찍어도 굉장히 예, 위태롭죠. 예,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좀 떳떳한 그런 사업을 하시고 좀 누구나 다 봐도 진짜 아, 마음을 놓을 수 있고 믿음이 갈 수 있는 예, 그런 뭐 이제 요양원 그런 뭐 주간보호시설 같은 운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겠습니까? 예, 서로 다 좋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또 돈을 벌어야 되고 또 서비스 받아야 될 또 그런 가족들이든지 이런 어르신들은 또 이 좋은 그런 환경에서 제대로 된 서비스 받으면 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대한민국 이제 항상 예, 이런 그 노인들 위해서 하는 그 시설이든지 또 이런 시스템이 정말 날마다 좀 이렇게 더 발전되고 더 나아진 그런 예, 모습으로 더 여러 어르신들을 맞이하며 정말로 예, 많은 분들한테 행복을 주고 더 많은 분들한테 정말 한국에서 그죠 노년을 보내고 한국에서 계속 산다는 것이 정말 행복하다는 그런 느낌을 그저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오늘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야기한 요지는 바로 뭐죠? 예. 요양원하고 또 이런 주간보호시설에서 좀 제대로 된 서비스 너무 돈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정말로 그만큼 돈을 벌면 또 비용이든지 또 이런 용품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말라는 거. 그리고 서비스는 뭔가 하면 항상 성실하는 것이 우선이죠. 믿음. 그럼 성실하지 않게 그냥 진짜 돈 벌려고 그냥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얌체 좀 없는 그런 사업주 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 너무 아끼고 이러면요. 본인이 내 생각은 본인이 굉장히 위태로워질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누가 뭐 꼭 거기서 고발하고 안 하고 떠나서 일단요 그런 것을 꼭 아셔야 될 것은 거기 다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거기 직원들은 거기서 일할 때는 물론 그 회사 그 회사 그 규칙대로 하고 뭐 말을 함부로 안 하겠지만 그 사람은 영원한 예, 그 팬이 아니에요.
일단 그 업을 그만두고 뭐 출자하면 다른 데 가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돼요. 또 그리고 그 요양원이 아니면 시체로 와서 실습하는 분들이 다 마인드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뭐 눈에 보이는데 왜 말을 안 하겠어요? 느끼는데. 예. 자기 부모 아니지만 느끼는 게 있잖아. 보면 느끼잖아요. 근데 그거 언제든지 다 이 사람들은 그걸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절대 막을 수 없어요. 예. 요즘 세상은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굉장히 무서운 세상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떳떳하게, 그죠? 운영하면, 진짜 잘하면 또 많은 사람들 그만큼 또 호응해 줄 거예요. 예. 저도 예를 들면, 뭐, 조원이 뭐, 이런 데 가면, 너무 감동받았다. 그리고 서비스를 너무 잘 받았으면 저는 꼭 댓글 달아줘요. 그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너무 감사했다. 예. 진짜 이런 서비스는 진짜 대한민국 최고다. 예. 진짜 그분 무슨 화이팅이다. 뭐 당신 그 사업 번창 뭐 이런, 저는 이런 글을 진짜, 예. 한 바쁜 시간, 바빠도 그건 꼭 넣어줘요, 저는. 왜냐하면 내가 크게 좋은 서비스 받았으면 나는 더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해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회사를 도와주고 싶어요. 번창했으면 좋겠어요. 네. 반대로 또 안 좋은 데 가면 저는 말을 해요. 저는 심지어 고객 센터에 전화를 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 피해보면 별거 아니지만, 예? 뭐 당신 회사에서 뭐 계속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만 하면 정말 문제가 된다. 개선을 바란다. 이런 말을 꼭 합니다. 저뿐만 아니죠. 예, 역시 요즘 시대에, 예, 많은 분들이 또, 저뿐만 아니고 많은 저희 나이 또래, 그쵸? 또 아니면 뭐 저보다 더 젊은 사람들은 아마 더 용감하겠죠. 예, 과감히 더 이야기한 시대니까. 뭐, 누굴 말한다 해서 뭐,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거기서도 미워하지 마시고, 일단 안 좋은 말이 안 나, 오도록 이렇게 좀 응용을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냐고죠. 예. 그래서 지금 제 주위도 이거 보면요, 부모님을 이렇게 모시잖아요. 그러면 많이 서로 연락을 해요. 카톡이든지 뭐 전화도 많이 물어봐요. 어떤 요양원이 좋냐 물어보죠. 예. 사람도 그거 아세요? 홈페이지에서 뭐 우리 요양원 뭐 좋아요 별로 안 믿어요. 요즘 사람들은 안 믿어요. 본인이 말하는 거 누가 믿어요? 우리 홈페이지에서 우리 회사는 우리 요양원 우리 시설을 어쩌고 예, 딱 보죠? 홍보 잘했네. 참 이 사이트 만들 때 좀 완전 신경 썼겠다 생각하고. 뭐예요? 예, 그 뭐죠? 피백, 그죠? 뭐 어떤 그 뭐죠? 뭐 이용해본 사람들한테 그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가보셨어요? 이용해보셨어요? 대개 부모님도 그쪽 계세요? 어떠세요? 물어보죠. 많이 물어보죠. 시술 가봤어요? 어때요? 어느 요양원이 좋았어요? 어떤 시술이 좋았어요? 당연한 거예요. 또 말해서 어때요? 말을 못할 게 뭐 있어요? 아 좋다 나쁘다. 아 그 요양사가 안 좋다. 진짜 밥이 안 좋더라. 식사가 안 좋더라. 간식이 안 좋더라. 말할 수 있잖아요. 일회용 장갑을 너무 안 주더라. 고무 장갑을 진짜, 뭐 똥기저귀, 예, 처리하고 또 그 장갑 끼고 다시 설거지하더라. 왜? 말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말을 해야 합니다. 이런 말을 진짜 많이 해줘야 돼요. 많은 사람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런 데는 가지 말아라. 그리고 그런 데는 꼭 개선을 해야 된다. 양심적으로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좀 얘기했는데요. 뭐 부작용이는 별 두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뭐 어떤 요양원 뭐 어떤 게 뭐 나쁘다 좋다 떠나서 정말로 여기 좀 개선되고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보고 또 더 많은 가족들이 더 행복해지고, 예, 진짜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곳에, 그죠? 잘 좀 선택을 하고 그런 데다 모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